빠른 성장성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메타버스. 교육부터 문화, 경제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의 현 주소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현장에 이혜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성을 지르며 인기 아티스트의 공연을 관람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는 현실에선 불가능하지만 가상과 실제를 합친 메타버스 안에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용자의 모습을 닮은 아바타는 공연을 보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며 일을 합니다. 메타버스는 현실을 디지털 세상과 접목해 현실과 동일하게 사회 경제적 활동을 가능토록 만든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는 게임, 엔터, 교육 등의 분야까지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산업과의 만남으로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지난해 38조 원 규모에서 오는 2025년 300조 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비즈니스를 장려하는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내 최초 메타버스 비즈니스 전문 전시회 메타버스 코리아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평일 낮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참석을 해 있고요. 오늘 이 현장에는 메타버스 전문 60여 개 기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이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이 메타버스 트렌드 등 강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행사장에선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로 웹드라마 제작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SK텔레콤을 비롯해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메타버스와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VR, AR 업체들이 다수 눈에 띕니다. 사용자들과 산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메타버스. 전문가들은 특히 기존 산업의 생산성 증대와 높은 활용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우선 반드시 먼저 이 안에 입점을 빨리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상상의 세계는 5였다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주변에서 제안 오고 하는 것들 때문에 한 20, 30까지도 훨씬 제 생각의 크기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아마 버추얼 네이티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디지털 기기에 거부감이 없는 것처럼 향후에는 더 버추얼 어떤 캐릭터에 대한 거부감이 더더욱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장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는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주도할 잠재력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